안녕하세요. 그 야생에서 살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서 꼭 자기 집인 것 마냥 그렇게 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아이네, 좀 뻔뻔한 아이네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차가 그런데 말입니다. 날개가 사람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현장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사냥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공비행밖에는 오래 날진 못하고. 10년에 태어난 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윙컷을 했네요. 아, 이거 누군가가 기르던 새예요. 기르던 새. 예? 이제 예를 들면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졌다든가 먹여주고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고 더 이상 멀리 못 가게 그 깃을 대여섯 개를 인위적으로 잘라요. 자, 보시면요. 새들한테 추진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첫째 날개 깃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일적으로 잘려져 있죠? 예리하게 가위로 자른 것처럼. 네네. 또 이 지역은 맹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 천적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 새매 그리고 참매 이런 곳 친구들인데 바로 잡힙니다. 잘린 날개 깃을 새로운 깃을 이식해서 임핑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사용할 거예요. 아, 일단 계류장에서 한 2-3일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훈련을 할 겁니다.